유가. 지금 유가의 그긴 흐름에서의 지난 한뭐 지금 보면 한 20년 가까이 흐름에서의 유가 상황의 차트입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나쁜 부분에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유가 상승하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 단계에서 웨이브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도출되면서 변수들이 도출되면서 과거로부터 유가가 상승했던 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유가 상승이 동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는 약간 후행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대신 금은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은 먼저 움직입니다. 금 가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의 공통적인 흐름에서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요소의 변화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순환되었던 흐름들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역사이고 이게 주시장인 겁니다. 유가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00년 초반에 유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에서 주식시장도 올랐고 경제 상황도 좋았죠. 이러면서 꼭지 부분에서 한 서너 달 놔두고 나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2007년 한 6월, 7월, 8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2008년 7월, 8월 이때 이제 리먼이 파산하면서 이제 최절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요. 이때 이제 유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피날레는 이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146불인가요? 고점 찍으면서 피날레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호재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가 경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그 해석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2020년, 21년에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가 상승했습니다. 이때 유가 상승할 때는 아무도 물가 불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유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생산시설 가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간다. 당연한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126불인가요? 슈팅이 나오는데 구간에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유가 상승하면 금리 올라간다, 주식시장 빠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유가 상승하는 것은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OECD나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3.2%, 지난해 2.8%, 그리고 생산 위주의 국가들, 인도, 중국, 한국 같은 이 이머징 마켓의 경기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첫 번째 격파를 해드리고요. 오히려 유가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을 다만 급격한 상승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립서비스로. 금리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금리 내년도에 올릴 것 같다. 올해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연준에서. 경기의 속도, 유가의 속도.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조금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립서비스로. 실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 시점을 놓치진 않습니다. 올해 한두 번 정도는 하겠죠. 그게 나쁜 악재는 아닙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유가 여기서 해결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10% 하락이죠.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조정 박스에서 움직일 자리입니다. 당연하게. 지금 하락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냐? 아직 아닙니다. 물론 상승으로 가는 과정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하락으로 접어들지 않았고요. 제가,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 가격 진행은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다. 5월 20일 실적 발표 상황에서 흐름이 나올 때까지.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최근에 나왔던 미국 실적 기업들을 볼까요? JP 모건,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엊그제 나온. 다 실적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어요. 왜?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연속에서 8분기 동안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좋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을 발표해서는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안 좋았죠. 지지난해 안 좋았죠.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 같은 거. 그래서 약간의 실적 개선치만 나오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의 눈높이가 달라진 거.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자들 눈높이가 워낙 높아진 거. 엔비디아의 주가 수준의 상황을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면서
박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이 박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때 테슬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40만 대,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올해 210만 대 예상인데 40만 대에서 90만 대로 갈 때 두 배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한 100불에 400불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400불 고점 이후에 계속 등락에 그 박스 내에서 움직였던 게 130만 대, 90만 대에서 180만 대로 두 배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슈팅 나오면서 500불, 600불, 700불 갔겠죠. 그런데 130만 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고 여기에서 180만 대, 만족하지 할 만 못하다고 해서 빠진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2일 날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750불에서 950불 사이에서의 등락입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한 760불인가 아마 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부로 왔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반등 타이밍에 들어온 겁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다. 실적 발표 이전까지 계속해서 박스 내에서 오르내리락의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테슬라가 이렇게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엔비디아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엔비디아의 10% 실적 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박스 하단부에 왔다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인 우리 시장에서의 상승 저해 요인 중에 하나는 환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환율의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는 엔화에 연동된 범아시아권의 그 환율 상황에서의 연동치에 대한 흐름들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엔화가 우리가 예상할 때 152엔 돌파하고 155엔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155엔에서 아래로 꺾일 때는 찬스다. 그리고 152엔을 꺾일 때는 완전하게 확인된 거다 라는 말씀들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최근에 155엔 전으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상황에서 150엔 5엔 이상으로 157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덜어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에서 엔화가 지금 약세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 현상에서의 상황 아니란 말씀드렸죠. 원래는 하락해야 된다는 게 엔화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그간의 유동성 완화 조치도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의 가격 진행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일시적인 슈팅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왜? 152엔은 최근 30년 동안의 최고점 라인이거든요. 보통 세력들이 주가의 휩쓸 현상, 속임수를 줄 때 고점 라인을 한번 돌파하죠. 저점 라인을 한번 깨죠.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속임수 과정에서의 등락차에 상승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꺾일 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에서 엔화가 하락으로 반전된다라는 어떤 모습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난다면 들어가셔. 확인 받았습니다. 150엔 깬다? 이걸 완전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엔화의 상황도 시장에 대해서 고점부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고점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부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요. 이스라엘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증시 이제 드라마 중간 상황에서까지 봤는데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초기에는 음봉이었거든요. 긴 음봉이었는데 쭉 올라가서 종가 호가 마감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바라볼 때 이제 한국 와 코리아 리스크 정말 대북 관계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외국인들 항상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못 느끼고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에서는 야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분쟁이 심하고 미사일 주고받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각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본다면 시장에 나온 내용들은 호재도 아니겠지만 악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난주 흐름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빠졌던 부분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들어갈 만한 타이밍의 흐름이죠.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까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수의 기술적 분석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딱 캡처하셔가지고 제가 텍스트로 쫙 정리해놨습니다. 지난 흐름과 금요일장. 한번 이거는 시간 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면 이거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캡처하셔 보시고 되고요. 이번 주 상황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종목은 엔터주입니다. 엔터. 네, 엔터입니다. 엔터 금융적으로. 참 많이 빠졌어요, 엔터주. 그렇죠. 많이 빠졌고, 바닥 찍고, 흐름에서의 모습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엔터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엔터주,
어떤 특정 업종들이 그 어떤 특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많은데 엔터주는 여름에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7, 8, 9 이때 주가가 계속 강하거든요. 그래서 5, 6 그러니까 4, 5, 6장에서 주식을 모아가면서 7, 8, 9에 상승할 때 주식을 때리고 나오면 됩니다. 엔터주의 특징적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년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한 15년, 14년 동안에 한 두 번 빼고는 한 13번, 14번이 여름장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항상. 뭐 이유는 뭐 여름에 공연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그 주가도 좋았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엔터주는 여름에 강하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특징적 내용이고요. 엔터주 관심 분야에서 보면 하이브. 순위입니다. 하이브, SMYG. 좀 대형사 위주인데요. 소형사들은 거래량도 작고 아직은 살아나고 있는 지점에서의 바닥권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작은 주식이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정해보면 제 개인 선호도입니다. 하이브, SMYG, 뭐 JP, 키스트 이런 애들 잘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하이브에 대해서 최근 19일 중에 18일 매수하고 있어요.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연기금에서. 그리고 주말 동안 뉴스에 이제 중국의 영화제가 있었는데 그 파묘가 출품을 했어요. 만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부에서 한한령 해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한국 문화 개방에 대한 내용들도 가능성 대두 있고요. 2, 4분기에 이제 그 팝 아티스트들 그 아이돌들이 계속 그 저기 뭐냐 다시 나옵니다. 쉬었다가 뭐 세븐틴, 뉴진스. NCT, 에스파, 라이저. 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보는 게 딱 티가 나. 보다 뉴진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뉴진스, MTS. 전 소녀시대 이후로 끝났습니다. 아, 거기는 노타치. 아, 그렇습니까? 네, 소녀시대는 저의. 아, 그렇습니다. 아이유 좋아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엔터주 그 아이돌들이 속속 이제 그 저기 이번에 데뷔 재데뷔하는 시즌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부각될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SM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과연 말 그대로 여름에 강했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월봉으로의 흐름을 한번 캡처해서 시점별로의 7, 8, 9월 장에서의 월봉상에서의 가격 진행에 SM이 이제 대표적인 기간차도 제일 길고요. 오래전에 상장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지금 하이브지만 SM의 주가가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7, 8, 9 굉장히 강했고요. 12년도에 7 굉장히 강했고요. 뭐 13, 14, 15 당연히 강했습니다. 16년도에는 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약세로의 진행 과정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17, 18 강했고요. 19년도에는 부분 약세였는데 내려갔다 9월 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자리로 올라왔는데 뭐 약세로 우리가 규정하고요. 뭐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다 7, 8, 9월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터주를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근사치값을 51%만 넘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요. 엔터주가 지난 뭐 15년, 14년 동안 뭐 상당 기간에 있어서 여름장이 강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한번 우리가 이번 여름장을 대비해서도 4, 5, 6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막 앞서 말씀드린 한한령, 노동절도 있죠. 노동절이 중국에서는 이제 춘절 다음으로 가장 큰 연휴인데 아마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노동절 시즌이 가장 클 겁니다. 지난 2월에 제주도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 42만 명인가 찍었다고 그러죠.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3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습니다. 양회가 있었는데 양회 때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발표했는데 크게 눈에 안 들어왔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특별 채권이라는 걸 그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1조 위안, 185조 우리 돈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경기에 보겠습니다. 부양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간에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규제나 제도를 바꿔서 뭐 지준율 인하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양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이번에 돈을 푼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아지고요. 중국의 이제 소비, 뭐 게임, 엔터 등등등에 대한 소비,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대한 그 외연 확장, 그러니까 해외여행객이 많아짐으로 따라서 관련 주식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 현상에서 나타날 걸로 판단되고 있는 내용에서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그 중국 관련된 부분 이제 해제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이제 대형주 내에서 그리고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대형주가 먼저 간다는 측면에서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가장 빠른 가격 전환. 다른 엔터주들은 쭉 내려가서 옆으로 뛰고 있죠. 근데 하이브는 지난 9월에 바닥 찍고요. 한 단계 올라와서 지금 정체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환에서 가장 빠른 것은 역시 실적입니다. 엔터주들이 지난주에 또 올해 초에 주가 안 움직였던 실적이, 그러니까 뭐 간판 아이돌들이 이제 잠깐 쉬는 구간에 들어갔죠. 뭐 군대를 가거나 또는 뭐 일부 쉬면서 이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또 실적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었는데요. 하이브는 지난해 역대급 매출 2조 넘겼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한 1조 됐고요. 9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역대 매출이었고요. 올해도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BTS 뭐 군대 가고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 순차적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요게 다시 순차적 복귀해서 진행되면 또 긍정적인 그 선호도 현상에서 내용이 나타나겠죠. 기관 사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연기금에서 19일 동안에 18일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그 기존 아이돌 스타를 활용해서 뭐 게임이나 웹툰 뭐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흐름이죠. 그래서 하이브 엔터주 주식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반도체를 살까? 뭐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정도 진입한다면. 그런데 새롭게 포트를 짜고 새롭게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 엔터주 하나 정도는 저는 포트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엔터주 전반에 대한 시장 상황의 흐름과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내용들에서의 상황은 악재가 아니다. 이제 호재로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악재로서 인식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면서 엔터주 한번 관심 가져보는 시점에서의 내용이 이번 주 한 주가 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 좀 네. 그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중국 정부 네. 이게 문화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게 바꾸는데 맞습니다. 그 공산당 독재 국가들이 정말 싫어하는 국가 민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네. 우리 국민의 의지로 이 정권을 바꿔버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자유 저항주의가 너무나 투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대만 네.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경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정부의 머리가 골치 아픈데 여기 한국 문화는 중장기적으로 네네. 국민들의 의식을 더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처럼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한한령과 우리 네. 저 한국의 컨텐츠들이 중국의 예전처럼 확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일부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요러요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네. 예,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와 작은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일 잘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문화 그 저기 문화 그 저기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진행을 해서 그 문화 기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엔터 문화가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우리나라 분위기가 일본 문화, 일본 엔터가 들어오면 저질 문화가 되고 그 일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저질 문화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개방을 하고 나서 실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국내 엔터 산업에서의 발전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 화장품주들 잘 나가는 것들 보면은 네. 일본향이라든가 유럽향, 미국향.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중국향 기업들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엔터와 관련해서도 네. 그 어떤 그룹들의 어떤 그 인기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매출의 분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화장품주하고 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모멘텀에 대한 것을 화장품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이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바닥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ODM, OEM 종목들이 강세 현상의 시장을 주도하긴 하지만
화장품은요,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 경제 상황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된 주가 흐름이거든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고가 화장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설화수나 뭐 그 저기 비싼 거 있죠. LG 생활에 나오는 제품들이 서로 다 높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 향이 높기도 하죠. 그렇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색조 화장품 위주. 가격이 싸죠. 립스틱 저는 비쌀 줄 알았는데요. 물론 비싼 거 비싸죠. 근데 립스틱이나 매니큐어가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색조 화장품으로 갔다가 이 과도기적 측면에서 해외 시장 개척 상황에서 ODM, OEM 종목들이 이제 또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돌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 하니 이제 그 고가 화장품이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광도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다시 재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엔터죠.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